프라모델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구와 재료 프라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접착제, 페인트, 붓, 날카로운 칼, 헤어드라이어, 샌딩툴 등이 포함됩니다. 조립 순서 프라모델을 조립할 때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올바른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기와 복잡도가 낮은 부품부터 조립하여 전체 모델을 완성합니다. 접착제 선택 부품을 결합할 때는 적절한 종류의 접착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 모델용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페인트 및 색상 선택 프라모델을 도색할 때는 적절한 종류와 색상의 페인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붓또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프라모델을 완성한 후에는 적절한 사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는 샌딩, 광택 작업, 패널 라인 강조 등이 포함됩니다.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라모델 제작은 능숙함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취미이지만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입니다.